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대관입니다. 저녁 스타트 맛있게 하셨나요? 아, 오늘 며칠인지 간단히 확인하고 오늘의 진도는 이제 야무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see, 갑시다. It is January 25th, and it is Wednesday, everyone. It's hump day. 여러분, 오늘은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약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또 졸려 보이죠? I look a little bit sleepy, and the reason why is because I just woke up after a nap. 살짝 자다 일어났지만 또 약간 정신이 몽롱하네요. 오늘 너무 추웠어요, 날씨가. How did you guys deal with the cold like this today? 오늘 같이 이렇게 추운 날 어떻게 잘 이렇게 대처하셨나요? And first off, I really hope you guys didn't catch a cold during today. 오늘 동안에 이제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어요. 오, 정말 추웠죠? I mean, it was just literally biting cold today. 정말 추웠습니다. It was freaking cold. It was crazy. 그래서 막 바람도 많이 불었었고, I mean, and furthermore, it felt and it feels a lot colder with the wind. 그래서 막 체감 기온이 I think they say it was in Yeongju, they say it was negative 6 degrees Celsius, I guess, but you know, 체감 온도, I don't know how to say 체감 온도, sorry, but 체감 온도 was more than that. So I mean, it was just biting cold. I mean, it felt a lot colder with the wind when I was out. 그러니까는 오늘 그 뭐로 뉴스에서는 영주에 그 아까 전에 기온이 마이너스 6도인가 그랬어요. 영하 6도인가 그랬는데 체감 온도가 엄청 춥더라고요. 막 영하 13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여튼 막 바람이 많이 불어서 훨씬 더 추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소리 약간 작은데 저는 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다 있나 하고 목소리가 이런 거예요. Don't worry about it. Actually, that's not the point. Let's start today's new session together. 자, 오늘의 새로운 세션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배웠던 표현 꼭 한번 써먹어 보셨죠? 어제 배웠던 표현이 뭐였냐면은, 이 도로는 늘 교통체증이 심해요. 즉, 좀 더 약간 직역하면은, 교통체증이 항상 많다, 안 좋다, 교통 상황이 안 좋다, 요 도로 위에서는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영어로 한 번에 싹 뺏게 되면은, The traffic is always bad on this road. The traffic is always bad on this road. The traffic is always bad on this road. 정답 표현이 어제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자, 꼭 써먹어보셨으리라 믿으면서 이 옷 되게 따셔 보이죠? 이거 어, 곰탱이 같다. 아하하. 이거 너무 추워가지고 입었어요. 완전 기모인데 어쨌거나. 자, 여러분, 오늘 표현은 뭐를 준비했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자체가 이렇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오해를 사기가 마련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이제 오해인데, 친구가 이렇게 화해를 하고 싶은데 make up with him or her 하고 싶은데 안 따라줄 때가 있죠. 그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이런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친구야, 진짜 우리 이 오해, 그 오해 좀 풀 수 없을까? 그 오해 좀 풀 수 있을까? 정도의 표현을 영어로 한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따와봤냐면, 일단 미디어에서 나왔던 표현이고요. 제가 어떻게 따는, 제가 직접 미디어에서 본 건 아니고, 이제 미디어 영어 표현 사진이라는 게 두꺼운 관계 샀는데, 요즘에 그걸로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따와 발췌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배우 표현 다시 한번 한글로 뱉어보면은, 친구야, 우리 그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정도의 표현이고요. 영어로 한번 수백개 되면 왜 되냐면요. Hey, friend. Please, hey, buddy. Hey, dude. 뭐, 이거는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고. Can you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Can you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Can we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천천히. Can we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Can we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발음 확실히 맞는지 misunderstanding을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misunderstanding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misunderstanding 우리 제대로 했네요. 그래서 Can we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맞죠? misunderstanding 한번 더 해봐. Misunderstanding. 잘했어. 자, 네, 제 친구 네이버예요. Can you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Can you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자 되겠습니다. 제가 문장 처음에 의식했냐면, 여러분, can이 일단은
can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갖고 이제 어떻게 할지 알겠죠. can이 할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can이 이렇게 음모문을 하게 되면 can이 우리가 동사 할 수 있을까 정도로 되겠죠. 자, 동사 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clear up. clear 자체 우리가 많이 봤죠. clear. C-L-E-A-R. 즉 자체가 뭐냐고, 뭐를 치우다. 와이퍼 소리. clear. 뭔가 지우다는 뜻인데, clear 하고 제가 띄우고 up이라는 구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clear up이 사전 찾아봤을 때 엄청 많은 그 definition, 즉 정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에서 이 clear up의 뜻은 뭐냐면은, clear up이 이제 날씨가 개다는 뜻도 있는데, 오늘의 clear up의 뜻이, 오늘 것만 집중하세요. clear up 뜻이 뭐가 있냐면은, 그죠. 오해 따위를 풀다, 즉 solve 하다. 그러니까 뭐 misunderstanding, 즉 이런 오해 따위를 풀다 할 때, solve 한다는 개념일 때 clear up 이라는 구동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can we clear up까지 악벌의 수 가면은 우리 풀 수 있을까? 우리 해결할 수 있을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를요? 그죠? clear up이랑 잘 맞는 단어 뒤에 왔죠? 더, 그 th, 더 misunderstanding 자, mis, miss, miss가 아니고 miss, mis 그 다음에 understanding 합치면은 misunderstanding. 자, 발음해봐. 네이버 발음해봐. Misunderstanding. 한 번 더. Misunderstanding. 잘했어, 치타. Mis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 이렇게 되는데, 이 놈아 자체가, the misunderstanding. 이렇게 한 번에 가면은, 야는 이제 명사이거든요.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오해. 차고, 오해. 요런 정도 뜻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can you clear up? 우리가 clear up.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니? 뭐를요? The misunderstanding. 그 오해를. 즉 합치면은 can we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정도가 되고,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 그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친구야. 나 니랑 하고, 나 진짜 니랑 화해하고 싶다. I really wanna make things right. I really wanna make things right between us. 막 이런 식으로 더 간단할 수 있을 텐데, 진짜 니랑 화해하고 싶다. 좀 이렇게 일들, 우리 1년 된 일들을 좀 바로잡고 싶다 정도까지도 있다. 간단히 한번 스킷을 만들어 봐서. 그래서 make up with someone을 하게 되면은 자체가 뜻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화해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게까지 뭐 같은 스킷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can you clear up 할 때요 자체가 이제 한 번에 하면서 clear up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clear up. Can you clear up? 요 부분 발음 되는 거. 그 다음에 the misunderstanding, under, the misunderstanding. 요 정도로만 발음 뭐 이렇게 잡아가시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을 것 같아요. 자, 요 느낌 그대로 제가 쟀던 거를 한번 야무지게 해볼 테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톤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s always, this is my turn first. 갑니다. 친구야, 아우 미안하다. 내 일부러 그런 거 알아 있겠네. 우리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풀 수 있을까? Can you clear up? 뭐를요? 그 오해를. The misunderstanding? 우리 풀 수 있을까, 친구야? 내가 일부러 그게 아니다, 친구야. 우리 풀 수 있을까? 아, 연기도 느는 것 같아요. I'm not just getting old. I'm getting better. 죄송해요. 다 이 농담인가 하시죠? 우리,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그 풀 수 있을까? Can you clear up? 그 오해를. 아, 오해를 알았어. 여기 왜 나오지? The misunderstanding. One last time 집중하시고 좀만 더 천천히 해볼게요. 우리 풀 수 있을까 친구야? 아 진짜 미안하다. Can we clear up 그 오해를? The misunderstanding. 합치면은 Can we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Can we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정대표님 오늘 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부분, 나 진짜 너랑 화해하고 싶다. I really wanna, 그러니까 I really want to요. 이러면은 I really wanna, 난 진짜 하고 싶다. I really wanna 니랑 화해하는 거 make up with you. make up, 우리 말 그대로 make up 하다 뜻이죠. 그럼 make up 띄우시고 with 누구 함께 with you. make up with you 하면 누구와 화해하는 뜻이세요. 그래서 I really wanna make up with you. I really wanna make up with you. 진짜 니랑 하고 진짜 화해하고 싶다. I'd like to make things straight. 진짜 I'd like to make things right. things를 right, 제대로 만들고 싶다, between us, 우리 사이에. 즉, 우리 사이에 그 1년의 일들을 바로잡고 싶다. 뭐, 이런 것까지 간단히 스킷을 만들어봤는데, I really wanna make up with you. 요 자체도 같이 외워가면 정말 많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톤으로 넘기기 전에 평소처럼 제가 꼭 한번 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ere's a little tips for you guys with today's expression. 그래서 보면은,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about the pronunciation. I mean, clear,
자체가 clear 할 때도 AR이기 때문에 아스한테가 er, 토하실 때는 give er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clear 하면 자체로 끝나면 좋겠는데 up이 왔어요. 근데 clear up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한 번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세요. 제일 잘 보세요. clear up, clear up, clear up, clear up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can he clear up, can he clear up, can he clear up 여기까지 한 번에 가시고요. can he clear up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can he clear up 자 뭐를요? 그 오해를 the misunderstanding under 할 때도 UNDER 사운드가 있으니까 misunder, mis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 하지 말고 misunderstanding 이 정도만 발음 잡아가시면은 충분히 오늘 것 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곧바로 야무지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다른 유행어도 밀 수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편이에요. Now it's your turn. 대건씨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해결할 수 있겠니까요? 저 발음 clear up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요? 그 오해를요.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갑시다. 우리 풀 수 있겠니까요? 우리 풀 수 있겠니까요? 뭐를요? 그 오해를요. 자, 한 번만 더 입을 여셔야죠. 입을 여셔야 돼요. 구정 지나가고 지금 두 번째 강의에 꼭 따라해야 돼요. 마지막. 우리 할 수 있겠니까? 우리 풀 수 있겠니까? 자, 뭐를요? 그 오해를 말이시더. 잘했습니다. Let's see the perfect job as always. 정리해봅시다. Let's review. 우리 풀 수 있겠니까? 그 solve, S-L-O-V-E죠. 그러니까 우리 그 해결할 수 있겠니까? 풀 수 있겠니까? Can it clear up? 그 오해를요. The misunderstanding 합치면은 Can he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Can he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Can he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to do it on purpose yesterday. It was just a mistake. It was a mistake. Hey, please, I really want to make up with you. Please, can he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I'm really sorry. That was the misunderstanding. I didn't mean to do it on purpose. 막 이런 식으로도 막 대답게 간단히 스케치 만들어봤는데 어쨌든 목격자 뭐 이런 해결사 해석하기에는 야 어제 일어났던 일 진짜 미안하다. I'm really sorry about what happened yesterday. But you know what? I didn't mean to do it on purpose. 일부러 한 거 아니야. That was just the misunderstanding. 오해야 그거 오해야. And that was my mistake. 실수였어. 어, can you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친구야? 이런 식으로도 간단히 한번 스킬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can he clear up? clear up 자체가 예를 들면 clear up clear up이라는 자체가 구동사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에서 네이버 사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은 clear up 자체가 definition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개념 중에 하나가 solve 뭐 특히 이제 mystery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나 아니면은 미스테리 혹은 이제 그 미스언더스탠딩 이런 거 오해 따위를 풀다 할 때 클리어업이 이렇게 잘 맞는 궁합이 잘 맞는 하나의 구동사더라고요. 요거까지 같이 센스 있게 외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자체를 외우시는 건 고유명사나 이런 게 아니면은 단어 자체만 외우시면은 활용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잘 활용되는 것들. 그래서 오늘 문장 자체를 그냥 통법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외우시는 게 나중에 이제 그냥 툭 나올 때도 좀 더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약간 눕는다 하든가 또 주말에 엄청 춥대요. 주말에 이제 또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데 춥다고 안 오시면 안 돼요. 잉? 그죠? 추워도 저도 이제 열심히 눈만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눈 오면 이제 왜냐하면 또 차로 이제 또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차 편이 제일 걱정이니까 이제 눈만 안 오면 뭐 추운 거야. 열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됐건 저리 됐건 간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추우니까는 잘 때 뜨시게 일을 하고 자시고 감기 걸리시면은 말장광인 거 알죠? 몸 건강이 최고니까요. It's all about health, right? 건강이 항상 중요한 거니까 stay healthy and you know dress warmly whenever you go out and then what else? That's all. 나가실 때 이제 좀 뜨시게 입고 나가시고 그 다음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항상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좀 더 야무진 표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대건이었고요. Can he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Can he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꼭 여러분 것도 만들어 가시는 오늘 10번 이상 뱉는 거 아시죠? 새해도 10번 이상 무조건 뱉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좀 더 좋은 표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tomorrow. So in the meantime, please take good care of yourself and review what I learned today. 내일 뵙겠습니다. See ya. 전대건이었습니다.